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인데 좀 부정적인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딱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뉴스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난주에 그 8조 원의 시총이 나흘 새 8개 종목에서 그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 뭐 가수 그 임창정 씨 뭐 등도 연루가 돼가지고요. 논란이 됐고요. 기업 오너, 그 의사, 변호사까지 요 주가 조작단에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 이 하한가를 그 8개 종목들이 그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증시도 많이 그 영향이 있어서요. 그 뉴스를 가져왔고요. 이게 사실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금융이랑 금감원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그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주가 조작이 뭐 일단 부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나타난 주가 조작이 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전례 없는 수법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금융 전문가이자 그 금융위에 자문을 하고 있는 그 서울대 안동현 그 경제학부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동안의 주가 조작은 한 몇 달간 그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이 달려 들어와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 주가 조작한 게 그 그래프가 튀니까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주가 조작은 한 3년여 동안 그 이 해당되는 8개 종목이 서서히 올랐거든요. 어떤 그래프가 튀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 명의로 200여 개의 그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요. 옮겨 다니면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보기에는 개인이 어떤 성장되는 그런 그 유망되는 하지만 지금은 저평가된 주식을 조금 조금씩 사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 같은 데 보면 주가 조작단이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면 뭐 갑자기 뭐 경찰이나 검찰이 급습해서 거길 털기도 하고 그랬는데 휴대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주가 조작을 하니까요. 또 이걸 잡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 제가 이제 금융이랑 금감원에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정말 이 주가 조작을 발견할 때는 세 가지 관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장이 열리는 동안 일단 검사하는 1차 관문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금감원에서 그 이상 거래나 징후를 한번 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또 금융위에서도 또 금융위에 또 특사경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삼중으로 보면서 이상 거래를 보는데 이 8개 종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뭐 이상 거래에 따른 어떤 조회 공시 요구 등 그런 게 저 한 건도 지금 없었고요. 이 주가 조작단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뭐 통정 거래로 일종의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통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로 조금 조금씩 주식을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야금야금씩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기에는 뭐 기준상에는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인사이더들, 그러니까 내부자들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좀 눈치를 챘을 것 같고 다른 증권가에서는 지금까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주가를 이 해당 8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걸 리포트를 저 이데일리에서도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동안에 이 일부 뭐 삼천리나 아니면 뭐 서울가스 등에서는 왜 이렇게 주식이 꾸준히 올라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그 리포트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천연가스 관련된 수급 전망이 있었지만 그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여파는 실제 국내 도시가스 뭐 삼천이나 이런 현재 요번에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하고는 연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그럼에도 이 주식이 스멀스멀 오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런 리포트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일부 리포트를 보면 그럼에도 여기에는 뭐 그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그 사라. 그런 리포트도 나와. 가지고요. 증권가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물어보니까 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이 정도 오르는 수준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단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깃이 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전체 이제 지분 대비해서 유통량이 상당히 이게 작은. 그러니까 뭐 한 10% 때도 있고요. 대부분 한 50% 이하 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검찰발 뉴스를 나오는 걸 보니까요. 한 천여 명 정도 그 이 주가 조작단들이 투자자를 모아서 한 10억 정도씩 모아보면은 한 1조 원 정도 이제 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그 뭐 CFD든 그 각종 저 그 레버리지 를 통해서 한 두 배 이상 불릴 수 있으니까 한 실탄을 한 2조 원 정도 갖고 요 유통량이 적은 이런 8개 종목의 주가를 야금야금씩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규모를 보니까요. 일부 8개 종목의 대주주가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은 4천억 원 정도였으니까요. 한 2조 원 정도로는 이 그 주식들을 야금야금 또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 8개 종목 중에 일부는 아예 3년 동안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증권가에서도 이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한 주식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된 게 결국에는 폭락이 나오면서부터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 흐름이 나온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이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은 스멀스멀 하면서 올라가는 주가 조작을 하면서 올랐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이 중에 뭔가 매도 흐름이 한 명, 두 명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게 거래를 한 거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조금 조금씩 빠졌고요. 그리고 특히나 CFD라고 하는 차액 결제 거래가 있는데요. 그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갑자기 그게 하나 둘씩 물량이 쏟아지면서 반대 매매까지 증권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하게 됐습니다. CFD라는 게 이제 고위험 상품이래가지고요. 그 상품이 이 급락하는데 그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이제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CFD라는 게 정확하게는 어떠한 상품입니까? 예, CFD라는 게 지금 헤드라인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전문 투자자만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일반인들이 CFD에서는 알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상품인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CFD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킬 앤 하이드 영화 나온 것처럼 그 약간 양면성을 가진 그렇게 상품입니다. 이게 2015년에 그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현재 최근까지도 13개 증권 증권사에서 요거를 판매를 했는데요. 판매 구조가 되게 특별한 게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지만 실제 그거는 외국계 증권사랑 대부분 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제가 만약에 제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래를 하는 거는 나오는 수치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우에 뭐 고액 자산가든 뭐 연예인이든 뭐 본인의 어떤 투자 내역이 정확하게 노출되기를 좀 꺼리는 그러신 그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애용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수익률이 아까도 저 주가 조작단이 한 1조로 2조 원 넘게 그렇게 좀 불렸다는 말처럼 실제 이 돈을 한 250%까지 수익률이 가능하고 돈도 그만큼 또 굴릴 수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그 주식이 없어도 어떤 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매도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절세 효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확산됐는데 결국 이번처럼 사건이 나면 투자 원금보다도 더 많이 그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임창정 씨가 뭐 한 몇십억 했는데 맞아요. 그만큼 더 오히려 원금 말고도 더 마이너스가 된 게 이런 저 상품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상품이 사실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사실 가장 의문이긴 한데 결국에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리 기준에 못 맞춰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거를 잡아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 가지 관문을 통해서 다 잡아내지 못했던 이 그 주가 조작을 잡아내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이제 김주현 위원장 뭐 금융 그 또 금감원 이복헌 원장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직접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도 왜 이렇게 뒷북 조사 아니냐, 늦장 대응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건을 이때쯤에만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4월 초에 네. 금융위에 관련 제보가 좀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접수된 뒤에라도 빨리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그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4월 저희가 20몇일서부터 해서 쭉 하한가가 됐으니까 네. 초반에 빨리 그 검찰이나 금감원이나 다 합동 조사 수사단을 꾸려서 그걸 그 조사를 했다면 조금 더 이게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조사에 금융위가 조사한다는 그 눈치를 채고 조작 세력들이 물량 처분에 나서면서 또 폭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조사 과정이 좀에서 좀 뭐가 새 나가지 않았냐 그런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 오너들이 그 이런 그 하한가가 오기 전에 실제로 한 6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또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 오너에 대한 좀 논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오너도 이 주가 조작에 좀 가담이 됐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이 된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까지 검찰발 뉴스까지 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의혹은 많이 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조사 대상까지 올랐는데 실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키움증권 오너인 이제 김잉래 다우키움 회장이 가장 많이 좀 얘기가 나고 있고 실제 이제 폭락 전에 이제 매도한 그 내역을 보면 김잉래 회장의 경우에는 605억 원 정도를 네. 그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해서 456억 원의 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그러게요. 4월 달에 처분을 해서 이게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키움증권 사장이 기자들과 그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융위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그 황현순 사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네.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네. 황현순 사장이 그거는 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저 해명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억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0.0001%도 저 그 회장님은 의혹에 관여된 게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소송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주가 조작단에서는 이 그 라덕현 대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범인은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범인이다. 해가지고 김잉래 회장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오늘 키움증권이 라덕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저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책들이 사실 중요한데 이 대책이라는 게 늘 이런 사태가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그 대책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만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그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5월 달에 이런 수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현재 그 현행 그
논의되고 있는 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가 조작을 해도 이것에 대한 과징금을 세게 물리는 법안이 없습니다. 현재 좀 국회에 지금 정무위를 통과하고 현재 이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억 원씩 주가 조작을 해도 과거의 경우에는 벌금이 뭐 얼마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단에게는 오히려 더 계속 주가 조작에 빌미를 주는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에는 CFD 시장을 지금 이렇게 풀어줬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나온 거는 CFD 시장을 좀 규제 완화를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규제 허들을 다시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한해 CFD로 거래하는 게 많게는 7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제가 마련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